쇼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와트박스에서 이 정리한 꿈이어서 구매했던, 이건 다른 영상에 나와있고요. 이 아이를 보면서 같이 구매한 캔디 샴푸 세트. 얘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비싸 보이죠? 9,900원 정도밖에 안 한답니다. 사실 좀 비싸긴 해요. 세기에 비해서 이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제가 느낌적이에요. 뜬금없는 노즐. 뜯어볼게요. 박스는 가위로 잘라야 재밌으지. 사실은 꺼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막 계속 쓰는 거 봤어요. 계속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보낸 지가 몇 년 전에 지나신 분이라서 많이 최근인가? 그리고 4시간 정도 먹었는데 한도 없이 밑에 이렇게 열면 되죠. 이렇게 어떻게 열면 되잖아요. 고정이 돼있어. 지금 고정이 된건 아닌가봐요. 따로 나뉘네요 두개가. 분해도 가능한가? 한번 해볼게요. 해봤는데 따로 두개가 분해되진 않아요. 사탕도 되게 예쁘장하네요. 이렇게 열어놓은거라요. 제가 진짜 소재에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팬에서 제가 이거지? 바꿔야 됐으면 될것 같고요.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 다 따로 보관해줍시다. 이렇게. 여기도 뽑아서, 여기도 로지스틱 같은 느낌. 얘도 뽑아서, 이거는, 똑같이 캔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디로 구매하셔도 되는 거지. 회사에 하나가 있거든요. 없지 않아요. 이게. 근데, 작은 거는 물어보고 싶어요. 원래라도 물어보는 것도 있고 싱크는 있는지 모르겠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물어보는 것도 이렇게 그렇게 만족했어가지고 지금은 핑크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좀 보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신상으로 보면 그럼 신상이 뭔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서 유튜브 제목에 달아드릴게요. 신상이면 신상이고 아니면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할 수 없으니 세일 캔디션 해가지고 스프링이 달려있죠. 이제 여러분 사탕을 까서 먹으면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럼 시험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안 먹는 저도 알고 있는 거 쓸데없는 젤리 비타민 젤리라고 하죠? 까보고 쿠키에서 나오는 절대 안 먹는 일 한번 넣어볼게요. 이러면 쓸데가 있겠지. 그리고 우리 서랍한테 미안해진 쓰지도 않는 아이들 뜯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뭘 넣으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는데 피규어도 넣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들어가지나? 안 들어가지네? 들어가지나? 분위기가 근데 여기인데 여기에 고정이 돼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고정이 돼 있는 것도 아니야. 진짜 저렴한 데 이유가 있구나. 아마 피규어가 안 들어가니까 아쉬운 대로 사탕이라도 넣어볼게요. 근데 귀여워. 신는 피규어. 일단 완성했어요. 꽤 그럴싸하죠? 좀 리폼 따위 안 했는데 이게 좀 좋은 거는 이게 다 안 올라가거나 이만큼 올라간 애들은 내가 잡고 포고 다시 이렇게 놔야 되잖아요. 얘는 딱 올라가니까 좋네요. 소리 시끄러운 소리. 이렇게 해서 스푼을 푸는 거면 노랑이 되잖아. 보는 거. 한 번에 푸고 이건 하나라도 건져야지. 노랑만 나올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퍼서 먹는 건가 봐. 하나만 먹어볼까? 살찌는 거 싫은데. 주먹 하나만 먹어보자. 노랑 빼고. 노랑이 많아가지고. 안 먹은 지는 정비됐어. 여러분이 아는 그 맛.
젤리빈 같은데 달콤 시고 비타민 듬뿍한 맛. 제가 이거를 또 가져온 이유가 있죠. 바로 전에 구매해서 소개했던 스티커 그걸로 뽑아줄 거예요. 나름 맛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별 기대 안 했는데 말이죠. 나무랑 같이 먹어야겠다. 스티커가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네요. 일단은 나무 두 개 지난번에 했던 것 같고 여와이 종돌이 뭐라 해야 되지? 공돌이 공룡을 입고 공룡을 입은 공돌이? 이렇게 해주면 여기 이렇게 열려있을 때 이렇게 열려 닫으면 안 보이는구나. 잘못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요. 다시 붙이고 조금 더 붙여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짱겨. 이제 이렇게 하면은 밑에 뒤에가 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또 열기 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인다. 스티커 낯선데 버리시죠. 새 스티커 근데 2,500원이에요 비싸죠? 젠장. 인쇄 같은 거 제가 구매해가니까 말씀드렸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10피스에 5,000원이 나는데 얘는 한 장에 2,500원? 너무 비싸죠. 그래도 너무 귀여워서 또 안 사올지 모르겠어. 이런 떡 빠졌다 했어. 나를 쓰라고. 어? 이 캔디샵을 꾸미기 위해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분들이 되게 좋아하거든. 혼자가면 못 참지. 근데 이제 좀 비싼 스티커인 게 아쉽다. 전에 갖고 있던 스티커는 좀 저렴한 애였는데 근데 퀄리티가 낮지 않았어요. 1,000원짜리 스티커였는데 여기저기 다 쓰여갖고 따로 이유를 나중에 할 거예요. 당장 이제 안 뜯어줘 이제. 비닐링 짜증나. 잘 안 뜯겨가지고. 됐다. 배경 좀 잘라줘. 닭발 또 쓰면 되니까. 요아인 닭구로 잘 쓸게요. 자유 잘라서 그리고 요아인 스티커로 붙여주시죠. 이런데 붙이라고도 라벨 쓰고 있는데 신기하게 여기 뚫려있는 게 아닌가 궁금했는데 안 뚫려있네요. 다행이다. 약간 삐뚤네. 하나씩 조금씩 붙여볼게요. 비싼 스티커니까 그리고 쉽게 뽑아주거나 뜯어지진 않겠지. 2,500원씩이나 하는 거고 교착력전 좀 좋아야지 스티커 8시 그쵸? 디자인으로만 승부할 수는 없는 대체거에 등록한 세계라고. 아 저 삐뚤어. 조금만 더 이런데 이런데 이제 못 참을 것 같아. 이런데 너무 귀엽다 진짜. 욕 나오는데요? 미친 이 소리 나오는데 진짜 너무 귀엽다. 2,500원 아깝지 않아 진짜. 끝났어. 내가 이거 딱 봤을 때 그치. 아 이거는 이거용이다 진짜. 너무 귀엽다. 이 상황에 잘 맞게 이렇게 잘 맞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비춰 보이니까 좋네요. 하트? 이거 좀 이어져 있는 거니까 이따 붙여도 되겠죠?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조금 작아가세요. 귀여워. 여기도 귀엽해.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아 너무 귀엽다. 삐져나온 가위로 잘라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 좀만 더 아니 가위로 자를게요 그냥. 옆으로 옮길라 했다가 여기 위치가 잘 맞는 거. 아니 눌러서 손톱으로 눌러서 그냥 잡아도 돼. 옆으로 옮겨봐라. 여기 위치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굳이 안 건드렸어. 여기도 이렇게 여기 그냥 잘 어울린다 또 이랑. 옆에 있는 애 말고 이건 가운데 있는 애 이런 거 돈이 너무 많아서 별로. 여기다 할까? 여기 가운데다 하자. 곰곰 돈이 좀 많아서 별로인가? 아니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거 짱 귀엽다 진짜. 여기다 하면 곰인가 본데. 강아지 아니야? 강아지 이렇게 여기다 하면은 이게 꽉 차버려서 별로인가 본데. 얘는 또 귀엽다 팻말이네. 아니 곰인지 강아지인지 헷갈려. 강아지인데 곰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 얘는 곰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밑에는 귀여워. 조금 저런 나를 쳐다보고 있는 우리 곰이 가운데 해가지고
작은 건데도 이렇게 꺼내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작은 건데도 붙여줄게. 캔디스토 위에다가도 붙여주고, 라벤스토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곰돌이 가운데다가도 또 붙여줍시다. 가운데 이어져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뚫려있구나, 얘는. 얘는 뚫려있네. 이쪽에서 뚫려있어. 손잡이 부분이라. 스푼 두 개씩 들어있고. 그러면 얘는 안 뚫려있고, 얘 뚫려있구나. 얘도 큰일 날 뻔했네. 잘 붙여가지고, 근데 위로 붙여야 돼요. 뚫려있나 생각해서 붙여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거 만약에 하실 거면, 사실은 구매하시면 많이 없겠지만, 정말 하실 만 없다면 여기 뚫린 거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따로 움직일 수도 있어가지고, 애매해요. 붙이기 너무 애매한. 위에다 붙입시다. 안 떨어지는 부분에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다 붙이면 너무 아까워요. 부분 떼라고 위에다 붙여줍시다. 딱 맞죠? 그럼 이렇게 해도 되니까. 여기 또 두 개씩 있으니까 별로긴 한데 다른 귀엽지 않나. 여기다가도 빼꼼. 위가 허전해요. 그리고 옆에도 어디 옆에도 강아지가 너무 많은데 이 안쪽에다 대주죠. 이렇게 잘려나갔는데 뭔가 아닌가? 맞추기가 힘들어. 이런 스티커들 옆에 맞추기 힘들어. 됐다. 나를 맞춰줄게. 덮어주고 얘처럼 그려줘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옆에 쳐다보는 게 많아서 좀 아쉬워. 이 스티커가 보니까 옆에밖에 없네요. 좀 아쉽네. 그러면은 옆에 조금이 쳐다보고 이 아이를 여기에다가도 붙여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디서 보는 거야? 벽이 없는데 벽 너무 쳐다보고 투명적이다 보여. 여기도 팔방팔방 다 붙여줄게요. 근데 많이 붙여도 꽤 귀엽다. 여기다가도 붙여주고 여기다가도 붙여줄게요. 근데 이거 꽉 채워야겠다. 너무 적어서 별론가 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적부적하겠네. 손잡이 쓰라고 여기다가 손잡이 스티커 붙여줄게요. 화살표 화살표 여기 노란색 화살표로 여기 스티커 쓰라고 붙여줄게요. 하트 같은 경우는 이제 등산동상황이 같아요.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붙어. 아이고, 붙여가지고. 됐다. 빨간 하트. 빨강, 빨강, 파랑. 이 노래 나오나? 옛날 분 다르가 빨강, 파랑, 파랑. 나무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빨강, 파랑, 파랑. 여기 쳐다보고 있는 애한테 하트.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됐다. 이렇게 하트 붙여주고. 하트 하늘색 하트도 붙여주고. 하늘색 하트는 위에다, 위에다. 위에 보면 또 붙여주면 딱맞죠? 그리고 이쪽에는 위에 허전한 데를 꾸며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쪽에는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컴패티처럼 2,500원짜리 옆에도 좀 꾸며줄까요? 이런데 이런데까지도 종이는 사실 잘 안 보이는 거고 이게 포인트가 돼가지고 굳이 버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양옆을 쳐다보고 이렇게 귀엽죠? 강아지. 그리고 또 여기도
다 썼어요, 스티커 거의. 여기 이렇게 밑에다가도 해줍시다. 이렇게 귀여워, 대단해. 하트도 하나 남았거든요. 얘도 옆에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밑에다가 얘는 안 보니까 옆에 이렇게 해줍시다. 잘 맞는 것 같아. 위치 잘해. 이게 스티커가 옆에를 살 때는 몰랐는데 써보니까 옆에 쳐다보고 있는 스티커가 많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귀엽게 잘 완성이 됐습니다. 따라따란 짜라짜라짜란. 스티커 다 쓴 거 맞지? 확인해봅시다. 다 썼네요. 스티커 쓰지 마세요. 여기다 뭘 넣을까? 키링 이런 거나 좀 넣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굿즈 안 쓰는 거 머리카락으로 인형 가려줘 있어. 다 알겠다가 누가 누군지. 스포일러 해버렸으니까 주말에 그냥 리뷰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옷이 인형이 아직 안 와가지고 다치기가. 이것도 아트바우트에서 구매한 건 이게 좀 더 저렴한 거라서 근데 됐다. 그래도 이게 더 잘 다친다는 한정. 이게 더 저렴한 건 다이소 건데 이것도 지면 핀 배치 떼야겠죠? 비닐에? 비닐을 안 제거를 안 했어. 빼당품이다. 인형 입으면서 가진 특전이거든. 비닐 버리고 좀 완전 예뻐. 열어서 기관으로 들어가준다. 슈퍼마켓 같은 거 하실 때 좋을 것 같은데요? 나름의 아이디어. 근데 쓸 사람 없어. 키티 이제 보관을 하고 사탕도 넣고 키링도 같이 넣어주고. 키링? 아니 키링은 밑에다 넣을까? 핀베치만 위에 넣고 그래야 아래에다가 얘는 잡고 있어야 되네. 이런 잡고 넣는 거 싫어. 매우 귀여워. 시청자분들 내신 키링 넣어주고 아크릴은 아직 안쓴 키링이니까 넣어줄게요. 이거 이것도 도넛인데 파츠 안 쓰는 파츠 넣어주고 액세서리 하나 쓰면 되겠는데 아까 여기 또 안 쓰는 넣어주고 이건 고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줍시다. 뽕뽕뽕 키링 쓴 거랑 쓴 거랑 구별해서 넣어야겠다. 얘를 안 쓰는 테즈. 테즈. 목걸이 줄. 짧아서 잘 안 쓰게 돼. 얘 남짓 됐으면 되겠죠? 그리고 안 쓰는 키링. 선물 받은 거예요, 최근에. 귀여워. 근데 이건 배워버리고 이거 위에다 넣을까요? 소리 고기 찾으러 더 많이 해가지고 약간 위에다 넣으면 좀 제가 목소리 해보기도 하고 나중에 역시 귀찮은 거 무엇 뿜뿜뿜 키링입니다. 짱 귀엽죠? 여기다 달아주고 싶어 장식해서 달 곳이 없어 딱히. 혼자지? 이미 작은 레어가 안 되고 되네? 이게 왜 되냐 어이가 없네. 근데 열 때도 떨어질 거예요. 아니네. 닫을 때도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올려 있어가지고. 근데 꾸미면 좋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놔둬. 집게. 딸기 집게. 여기다 집어볼까? 이렇게. 키링, 뽕뽕뽕, 키링 싫어요. 딸기 뽕뽕. 잘 안 잡힐 것 같긴 한데 집게. 키링이 뭔지 모르겠어. 닦아주고 이렇게. 잘 안 닫혀. 아니 이렇게 차지 많이 잘 안 닫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작은 집게로 닦아야지. 모르겠어.
일단 해보자. 안 되면 나는 거. 얘는 안 쓰면 줄게. 그냥 여자 두자 귀엽게. 애매한 애들은 안 참이구나. 하나씩이죠. 우리가 고정할 수 있대. 하나씩 고정해 주는데 잠깐이라도. 무슨 일이지? 이건 내가 만든 키링. 내가 만든 키링. 내 손으로 만든 거지. 돌려서 헛소리하는 거지. 누드 만들었던 키링. 아이돌. 이제 누드. 빰빠라라라. 그때 그 키링입니다. 귀엽죠? 이 지금 보니까 잘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예쁘장한 것 같기도 하고, 꿈같지. 내가 만든 키링 꿈같지. 이런 식으로 꾸며주고 싶은데, 특별히 빼면 이렇게 접어져갖고, 여기다 넣어줘. 흰이도 그냥 다란다라 매달려있으니까 밑으로 넣어주고, 그냥 여기다 넣어줄게. 안 쓰면 꽤 많죠? 그리고 직접 만든 가위는 흰이도. 근데 위에 약간 뜯겨나갔어. 그래서 어쨌든 아주 보송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귀여워요. 만든 거. 내가 만든 게 여자들에게는 너무 뭔가 얼굴 시커멓고 좀 안 어울리고 칙칙해서 그냥 여기다 넣어줄게. 아니 안 들어있는 거 그냥 부서질까봐. 아니다. 얘는 여기다 넣어도 그렇고 여기 안 쓰는 사람이 넣어주죠. 옆에 그릇 무시하세요. 더러운 거. 지워가지고 나 치울 거야. 안 치울 거 아니야. 치울 거야. 정말 치울 거라고요. 아, 이렇게 안 다치냐. 다칠 때 이게 위로 이렇게 누르면서 닫아야 되나? 잘 안 들어가. 짜증나요. 됐다. 오르면서 내가 들어가졌다. 총명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가서 그냥 키티키링을 넣을게요. 이거 어머 쓸데없어요. 어디다 쓰는 거야? 다시 쿠션 느낌 쓰지 않는 아이는 여기다 둡니다. 안 쓰면 될까? 이거? 아, 키사트기 줄게. 얘도 꾸며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 달아줄게요. 아까 그 딸기 키링도 보면 딸기 키링도 그러면 여기다 달면 또 이제 꾸며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꾸며줄까요? 이런 식으로 좋은데요? 너무 좋다. 왜냐면 또 봉투 잡을 때 뺐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다른 키링, 아니 다른 집게로도 꾸밀 수 있어서 좋네요. 그래 집게. 요새 이런 집게 많이 안 팔아서 좀 쓸까? 그럼 이거는 안 쓰는 빛인데 쓸데가 없어. 나머지 로투스 과자 꾸밀. 이거 보시면 이제 꾸밀기가 뿜뿜 올라와서 아, 나도 사고 싶다. 진짜 비싸더라도 꼭 사야지.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 아기자기하게 잘 꾸몄어. 귀엽죠? 그리고 얘는 열쇠 키링인데 얘는 어디다 쓰는 열쇠이냐? 이거는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큰일 났네. 아, 캐비닌 열쇠는 중요한 애라서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키링 되게 딱히 없어서 찰리브라운에다 할까? 근데 여기 마다 요 아이 조개에 어울리는 애는 아니라서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 따로 넣어줘. 위에다가 따로 됐어.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이 됐고요. 덕분에 이 틴케이스를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 한번 볼까요? 뭐 있는지. 애비가 아니라 애들인데 발음이 이상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들렸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말해서 더 이상하니까 내나 괜히 라이머는 그냥 뭐 이렇게 기억도 안 해. 이거 얘도 중요한 열쇠거든요. 아직 얘기 안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나름 스포일러가 되겠죠? 다음에 리뷰할 때 여기다 넣어줄게요. 중요하니까 저 제가 만든, 그니까 저것도 저 하늘색도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만든 아크릴, 아니 아크릴, UV 레진, 아, 졸려갖고.
레진 키링인데 이제 저거에다가 그 아까 조개 그 달 걸 지우에 박스에는 뭐 있더라? 기억이 안 나서 확인해 볼게. 아, 이건 트레이. 근데 왜 물이 묻어 있지? 우유 같은 거 쏟았나? 물이 있어. 여기다 올려볼까? 트레이는 직접 만든 거, 제가 만든 건데 남자친구 하나 주고 저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있거든요. 안 들어가지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구밍이 우리 양면 스테이크 테이프 인형 같은 거, 아니 인형 같은 게 아니라 속성 인형 리뷰하면서 직접 만든 인형이에요. 리뷰하면서 먹은 양면 테이프 안 쓰는 테이블에다 넣어주셨어요. 뿔 고정한테 쓰던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정리할 거 정리 좀 하고 아까 몸유수 나가지고 웃어졌나 보다. 잠깐 축축하고 안쪽까지 맺어져 있어. 박테입니다 해가지고 저거 끌어오고 크림 나올 뻔 이미 나온 건가? 안 돼. 옆은 야, 안 돼. 옆으로 해야 되나? 오늘 옆으로 해야 돼. 깜빡했어. 잡아가지고 합치면 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지만 아깝지 않은 투자였다. 1900원, 1900원에 11400원, 11400원 합쳐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재료는 집에 있던 거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귀엽죠? 스티커가 더 많은 옆에가 흐려졌을 텐데 이게 보일지 아닐지도 애매한 아이들이라 자체를 붙여서 고정을 시킬까 하다가 또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뽕 안 해놨구나. 봐봐. 이제 또 적재 장처럼 약간 고정할 수 있는 안 해있어갖고 잘 고정이 되나봐요. 저는 생각하기에 심해한 손은 각각 다른 스티커 두 개 썼다는 거. 요 아이랑 요 아이랑 그리고 이 구멍과 잘 확인한 거. 그다음에 적절한 배치. 위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돼. 나 근데 이게 맞나? 뭐 안 들어가나? 정신 없어. 이게 맞나 보다.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포인트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짱 귀여워. 네, 오늘 영상도 진짜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곰돌이포 같은 걸로 여기서 이렇게 꾸미면 예쁠 것 같아. 아니면 귀찮긴 한데 안 해줄까 그냥 마무리니까. 만든 통에다가 보시면 요아이까지 써주시고 민트까지 설치한 거 아니야? 또 옆에 스티커 붙여줄 거야. 아깝다. 없다 붙이지 없다 붙이지 않아. 여기 생각하고 되네. 아니 근데 나중에 또 좋은 스티커 생기면 붙이면 되니까 그죠? 여기다 곰돌이까지 귀여워. 의미도 귀여워. 좀 신의 한 수였다. 빨간 곰돌이 티. 곰돌이 빨간색 있잖아요. 티를 잘 어울리는 다른 스티커들을 붙여주는 게 예쁠 것 같아. 근데 이제 곰돌이 스티커 다 써가는데 얘 다 곰이잖아요. 얘. 아 강아지구나. 죄송해요. 곰이 아니라 강아지. 이런 스티커 딴 것도 한번 옆에 써주자. 그래서 이대로 많이 따놓기는 그만둘까? 그니까 약간 영상 정리도 안녕하게 형 바위바위보 날렸는데 스티커도 옆에 붙여서 곰 스티커 잘 홀로그램 이런 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내기 너무 아쉽다고요. 발로 고정해주고 귀여워. 어떻게 곰돌이 얼굴 짱 귀여워. 치워놓은 거 이게 무슨 누구 아이디어야? 내 아이디어잖아. 좀 천재적이고 자뻑. 여기는 곰 앞. 아 여기 잠깐 삐뚤었어.
원목과 그냥 티코의 조합은 최강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더 저렴한 티코인데 어쩌다가 2,500원짜리가 더 저렴해 보이는 거죠? 사실 이 아이는 1,000원짜리 홍보그램 스티커인데 말이에요. 아닌가? 기억에 사실 스티커 산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000원짜리 맞을걸요? 아닌가? 뭔가 했으면 기억이 안 나요. 여기 같이 붙여줄까요? 여기다 붙여줄까요? 여기 위에다 손잡이 있는 부분 쪽에서 큰 거 주실 거예요. 작은 거는 홍보그램 스티커 이렇게 홍보그램 곰에다가 끊으시는 건 저 베이스 허전하니까 롤케이크 이런 거 하나 해주면 음식 대 음식 잘 어울리죠? 나루 그리고 인도리 짱 귀여워. 여기다 이렇게 해주죠. 가려도 상관없으니까 꼬이고 짜다 붙였다 해가지고 그래서 몸돌이 귀에 붙여주자. 귀엽죠? 좀 난잡하긴 하다. 너무 많아가지고 불만은 몸이라서 여기다 안 붙여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위에다가 붙일까?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죠? 붙여도 괜찮아요. 디저트 옆에 되게 똑같이 붙여줍시다. 잘 어울려. 쿠키 같아. 저거 잘 어울리는데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사실 나는 자신이 없는 게 아닐까 자꾸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한테. 하트 조그만한 거 붙이기 힘들어. 이런 스티커가 작아가지고 쉽게를 쓰기에는 귀찮다고. 아 날아갔어. 손톱 같은 데 붙여갖고 지금 잘 보는데 이런 데 붙이면 허전한데 옆에 채워주면 좋거든요. 어디 갔어도 손으로 이렇게 하고 뒤집어서 됐다. 됐어요. 딱 맞게 위치를 잡아서 노랑 하트까지 잡아 조그만한 것까지 붙여주면 잘 꾸몄죠? 여기서 그만 꾸며서는 큰일 날 뻔했네. 이 생각을 못해. 홍보그램 스티커 생각을 못했어. 근데 얘도 이렇게 약간 누워있는 스타일이라 여기다 붙여주시면 가운데 귀여워. 짱 귀여워. 라벨지도 잘 붙이고 여기 가운데 케이크 화려한 케이크고 짱 귀여워. 얘는 강아지 여기 있으니까. 이제 홀로그램이 좀 많은데 여긴 홀로그램이 여기 없잖아요. 여기는 좀 DC 홀로그램인데 아 저기 또 하나 남았다.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숨겨졌다. 다행이다. 여기다 벌꿈 벌꿈 나라다. 진짜 화려한데 글씨도 한번 써주면 좋겠다. 아 하나 남았네. 주황하트. 그러면 여기 반짝이가 많이 없으니까 여기다 없는데 없나? 어디다 붙이지? 반짝이가 많이 없는데다가 해주고 싶다. 허전한데 약간 여기다가도 여기는 홀로그램 많이 없으니까 여기다 붙여줍시다. 어디다 붙이지가 제일 최고의 난제야. 항상 스티커는 그쵸? 잘 어울려. 짱 귀여워 진짜. 근데 다 입 벌리고 있으니까 뭔가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귀엽긴 한데 뭔가 다 입 벌리고 있으니까 좀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스티커 다 썼죠? 글씨도 예쁘게 써주고 싶어. 뭐로 할까요? 큐트는 이미 많이 해서 이거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영어가 많아요. 이가 또 봤어갖고 거의 이가 없어도 이가 없다니까 뭔가 이상한데 발음이. 보스? 뜬금없는데. 마우스? 이상한데. 몬스터? 뭔가 뜬금없는데. 아이스? 근데 얼음이 갑자기 왜 나와. 어씨 영어 사람 너무 어려워. 코인? 돈 내러라고? 그렇게 할까요 차라리. 근데 뭐 다 써. 호 인 너 될 것 같은데. 코인 해자 코인. 여기는 반짝이가 많이 없어. 일단 해줄게. 아이디어
스티커도 펴놓고. 씨, 민트색이 많네 이번엔. 원래 항상 스티커 민트색이 많이 없었거든요. 씨, 오가 다 써갖고 지금 민트밖에 없어. 코, 다음은 아이. 어, 졸려. 안 돼. 정신 차려. 아이. A, B, C, D, E, F, G. 아, 이거 뒤집어졌네. 전체 안 보여. 아이가 여기 L이랑 R이랑 I랑 글씨가 비슷하대. A가 왜 두 개 있냐면. 어, 만든 사람 마음인가? 똑같은 거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아이는 A랑 어차피 상관없는 거였는데 다시 집어넣었네. 몰라. 어차피 상관없는 거니까 태워 그냥 써. 살짝 보자. 코인 CYN 맞겠죠? 아니면 나 스펠링 막 N 보라색이면 좋을 것 같은데. N 여기 있다. 코인 존내 노랑. 여러분 타타 드시면 돈을 내세요. 그 얘기 좀. 코인 데코댄 같은 걸로 누가 그 돈을 모양해서 여기 이렇게 붙여주면 딱 귀여울 것 같긴 한데 귀찮아. 난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런 부지런함은 없어 나에게. 코인 나 자기만족을 위해 꾸몄는데 다 귀엽다. 하트는 다 썼고요. 느낌표가 안 써가지고 느낌표 주황색만 주황색 뭐 많이 없으니까 주황을 하자. 코인 느낌표 돈 내놓고 주황색표 가져가세요. 그리고 물음표도 할까요? 물음표는 얘가 지금 다 깨는 거잖아요. 약간 어리둥절해갖고 컨셉 물음표. 이게 뭐지? 꾸미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꾸미기로서 뿌듯하네요. 옆에도 스티커 하나 붙여주면 될 것 같은데. 어, 뭐 붙이지? 케어베어는 너무 많이. 어, 약간 진절머리? 뭐라 해야 되지? 진보? 어, 너무 뻔해? 안 어울려? 약간 그런 느낌이라 안 할게요. 저. 밑에다가 이렇게 해줄까? 그러면 옆에다가 해줄까? 옆에도 많이 없어. 가리니까 딸기 하트 이렇게 해주고 뒤에도 조정이 안 돼서 조심해야 돼. 옆에 옆에부터 이렇게 해줄까? 곰돌이랑 안 어울려서 뜬금없어. 체리 잘 보는다. 이걸 합시다. 꽃게체리 여기 붙여줄게요. 저의 노후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뜯어냈는데 이 위치도 또 중요해요. 아무리 다 막고 치는 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랑 위치가 중요해가지고 손으로 대고 괜찮은 것 같으면 아이고 살짝 붙었는데 떼가지고 조심해야 돼서 최대한 조심조심 위치 잘 잡아서 여기쯤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은 돌려서 손으로 마음에 안 들어 살짝 위치가 짱짱 귀엽다. 참기름을 여기 붙여주니까 포도 짱짱 귀여워. 안돌이포 귀여워. 이거 해줄까요? 아이고 아이고 쉽게 나가다니. 신기하지만 좀 가려도 여기다 해줘야겠다. 됐다. 날아가서 깔끔해. 고무줄 안 쓰는 거는 집어넣어 다시. 고무줄이 있어. 예쁜 고무줄. 지금. 아니 스티커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붙어있는 것도. 내가 살짝 너무 잘 고른 것 같아. 너무 짱 귀여워. 깜찍해. 잡복. 뒤에도.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꽤 귀여운데. 널찍널찍한데. 여기다 붙여줘. 디즈니 이렇게 도나드도 옷 입고 있어.
따뜻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뇌피셜이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여유가 참게 한 손으로 뜯기 너무 힘들다. 됐어. 이거 못 끊었어. 여기다가도 이렇게 잘 잡아서 한 번에 잘 잡으면 되게 좋아요.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근데 안 되네. 됐겠죠? 귀여워. 다른 스티커도 붙여주시고. 이걸 이렇게까지 꾸밀 생각 없었어. 그냥 케이스만 꾸밀려 했는데 주변까지 꾸밀 줄은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삼성차 시리즈 넣을까요? 아니요, 좋지. 똑같은 시리즈 넣기에는 쉽고. 거기 갑자기 아픈다. 왜 토끼가 많아서 이렇게 가려버리고 싶기도 하고. 근데 아트버스 상징이 다 들어있어. 좀 마음에 드네요. 이게 여기다 가려줄까요? 토끼 봤거든. 토끼를 이렇게 별로 안 어울리는 호복주 아닙니다. 대보니까 나도 모르겠구나. 토끼 할로윈? 아니야. 안 어울려. 뭔가 어두운 색상이 오늘 잘 어울린다. 이거라도? 그게 내 뜬금없네. 이제 토끼. 근데 솔직히 여기서 끝내도 귀여워. 딱 맞는 것 같아. 굳이 여기다 그것도 없어. 붙일 필요 없잖아요. 그쵸? 굳이 여기 덕덕지 붙일 필요가 없어. 케어블로 세 마리를 붙여줄 거야. 그냥 고민되네. 케어블로 한번 붙여볼까요? 잘 어울리나? 케어블로 너무 많이 나왔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가 아니 옆에다가. 아씨 애매하네. 가운데다 일단 해줍시다. 혹시 보세요. 케어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잘 어울릴 수도 있어. 나름대로 파란색밖에 없어서. 핸드폰이 그 열을 많이 받았다가 해가지고 하는 동안 이제 충전해서 좀 식히는 동안 스티커를 붙였어요. 여러분 안 보는 동안.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더 오히려 좋을 수도. 오히려 좋아. 보통 이렇게 얘기 쓰잖아요. 케어베어 3마리 6마리에 방향 또 각자 다른 거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파랑이를 이제 위주로 작은 스티커에다가 여기는 이제 비어있는 게 애매해가지고 나비 스티커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인데 많이 썼거든요. 요거를 좀 써서 이것저것 붙여서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태 있던 아이랑 원래 있던 이제 붙여놨던 영상 찍기 전에 그리고 사이랑 그리고 이 컵이 붙여놨어. 귀엽죠? 잘 어울리죠? 라고 말해. 억지로 올려. 잘 어울린다고 말해. 잘 어울린다고 말해. 사실 제가 다른 스티커도 막 많이 해봤는데 여기는 비어있는 게 좀 애매해서 그냥 나비 스티커 붙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붙여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잘 붙인 것 같다. 행성. 나비만 너무 붙어있는 것도 별로거든요. 사실 나비가 너무 많이 붙어있는 것도 별로니까 그냥 조금 사선으로 붙였는데 이제 똑바로 붙었어. 이렇게 붙였는데 잘 어울려. 밑에도 좀 이런 걸로 지워주죠. 허전해요. 위치 잘 잡아줘야 돼. 이 상태는 안 돼. 뽑혀 아닙니다. 붙여주고 조금만 더 위로. 아니야. 조금만 더 위로. 하면 잘 어울려야 돼. 안 어울리는 거 말고 잘 어울리는 거. 옆으로 해서 됐다. 혼자서 작은 스티커가 제일 돼. 달 같은 거. 달아. 밝은 달아. 언제쯤 노래. 파랑 다 파랑이들 많이 많네. 파랑이 위주로 조금
사람나비도 약간 잘 어울리구나. 나비가 너무 많긴 해. 이건 휘리릭뿅. 나비가 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휘리릭뿅 같은 이런 걸 이제 넣어주면 좀 뭔가 역동감 생기는지 약간 버려져나 그런 게 있지. 위치 잘 잡고 밀어. 손톱 살짝 밀면 밀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밀면 밀립니다. 그쵸? 반짝이가 솔직히 더 좋아. 이런 것보다 하트 반짝이 이런 거 그래야지 좀 덜 허전해. 안 치워진 부분, 허전한 부분.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 뺄까요? 뭔가 나비가 좀 많아. 이거 얘 붙이고 나서 좀 별로인 느낌이 들어서 얘는 떼고 밑에다 붙여줄게요. 밑에 여기 이런 데다. 됐다. 잘 어울리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이 됐는데 뭔가 허전한 것만 치워주려고 합니다. 하트 잘 어울려. 노란색 가렸는데 괜찮겠죠? 나름 유니크하고 좋다고 약간 자기합리화 합시다. 귀찮으니까. 반짝이가 좀 많네. 그리고 반짝이 효과 같은 거는 옆에다가 해도 예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골드골드 나비 스티커 붙인 이후로 뭔가 고급스러워지긴 했는데 손이 더 많이 가서 괜히 붙였나라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좋아해도 대박날만 하죠? 아, 아님 말고 정성들에 꾸미고 있어요. 여기 너무 여기만 꾸미고 있는 것 같아서 밑에도 좀 이렇게 해줘. 나비 큰 거 하나 해줄까? 옆에다 밑에다가 고민 옆에다 붙여주자. 체리 뜨거워서 안 해보는 것 같아. 그냥 떼주고 여기다 붙일까요? 차라리 소박이 자꾸 왜 자꾸 보여주냐. 티셔츠 스웨터 근데 끝났어. 조심스레 쪼개 여기 옆에 나비나이키를 주자. 잘 어울리죠? 아니면 말고. 졸려. 잘 꾸밀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추가해보는 것이고 해보고 잘 어울리면 많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이런 식으로 됐고. 뜬금없는 데다 붙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계산하고 붙이는 거예요. 평명 핀게 아닙니다. 짠 귀여워. 이거 들어갔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바닥에 있는데. 그 나에겐 귀하다. 이제 붙여. 꼼꼼히 붙여.
근처에 말이 없어지니 작은 스티커는 붙이기 힘들어서 초집중했어요. 떨어졌네 바닥에 자꾸. 조심히 해야 돼. 손톱으로 옮긴 다음 붙이게 돼요 자꾸. 불편해서. 됐다. 아 힘들었다 붙이는 거. 위치 잘 잡아주고. 됐다. 괜찮아. 제 마음에 쏙 들게 완벽하게 잘 꾸민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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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완성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옆에도 스티커를 좀 붙여줄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뜬금없네. 피카츄 더 뜬금없네. 이렇게 붙일 스티커는 너무 필요해요. 파랑이도 많긴 한데 배우게 뭐 별도 사랑스럽게 붙여주죠. 티언 혹시 모르잖아요. 여기다가 붙이면 뭐지? 침범이겠지? 근데 은근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괜히 일단 패션 붙이지 않아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달아줄까요? 잘 어울리는데 생각보다 스티커 천국이 되어가고 있어. 파란색 키우고 노래 좋아해요. 파랑이를 지금 덮어주고 있는데 밑에만 하는 거니까 괜찮대. 가운데가 할까요? 잘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아 이렇게 조금씩 밑에다. 근데 밑에는 굳이 안 붙여도 될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밑으로 붙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기다 붙여주시죠. 됐다. 붙여주고 옆에도 머리 이렇게 있죠? 여기도 키우는 머리 머리 곤도 비슷하게 잘 붙이면 완성. 진짜 완성. 마지막 찐막 빵빵빵 완성. 빵빵빵 파라파라빵 파라빵빵빵 빵빵빵빵빵. 밑에도 키워서 손으로 가운데가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조금만 밑으로 잡아볼게요. 얘도 위로,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갔대. 가운데만 올라가요. 너무 많이 올라가요. 떨어져라. 잘하는 사람으로 소리 안 치워지게 잘. 다행히 종이가 치우진 않는다. 좀 비싸고 단단한 종인 것 같아. 됐어. 이제 진짜 뜯어내고. 스티커가 약간 오히려 종이보다 잘 어울리죠? 그냥 적당한 위치 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좀만 더 내립시다. 위로 올렸어. 위에서 본 거에 어떤 안 치워지게 잘 빼는 거 이렇게 잘 어울리죠? 여기도 좀 위로 올라가 있어서 밑에 먼저 빼는 거. 타이어 스티커에서 더 붙일 것 같아. 너무 귀여운데 잘 어울려. 여기 밑에다가도 막 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아닌가? 유니콘. 한번 해볼까? 아니, 어쩐다. 여기 유니콘 하고. 아까 그 시바? 하고 얘도 이렇게 잘 어울리고 밑에 꾸며줄까 싶어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떼주고 위에도 그럼 날아다니는 애도 해야겠네. 이렇게 말 호랑이까지 너무 과한가? 근데 귀여워. 이렇게 해서 붙여볼게요. 노동노동 진짜 노동이지. 날아다니는 애가 말 말고 머리가 더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유니콘도 다 우리?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애매하다. 밑에다가도 해주고 싶고 여기 이런 데다가도 해주고 싶기도 하고. 일단 날아다니는 아이들 구해냈으니까. 아 간지러워. 단 찍것도 없나? 뒤적뒤적 뒤적뒤 보자 보자 여기 보자 꺼져보자 다시 보자. 컴패티 이런 것도 있었네. 아이씨 이런 거 쓸 걸 진짜 없는 줄 알고. 근데 이미 써서 몰라. 여기 수사도 있는데 화이트체제도 아직 남아있네. 그럼 요걸로 꾸밀까요? 밑에 있는 거? 얘 빼내고 깔끔하게 주면 나쁘지 않아. 사실 안에도 보이도 깔끔하게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밑에 괜히 가리지 않는데 이거 다 이유가 있다고. 근데 나중에 한번 붙여볼까? 너무 많이 붙였는데 좀 예쁜 걸 본 것 같은데 잠깐 뭐지? 딸기랑 막 이런 걸로다가 꾸며줄까요? 아래서 화이팅 레드 스티커 케어베어 또 나오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쵸? 잘 어울린다. 하트 삐뚤어 세상이 삐뚤고 나도 삐뚤고 스티커도 삐뚤어. 우린 다 삐뚤어서 울었다. 굉장히 울었다. 뜬금없는 애들이 주름이 나의 피곤함이 내려오네. 정도 되겠죠? 약간 삐뚤 것 같긴 한데 괜찮겠지? 바탕이니까 케이스가 나쁘지 않아. 밑에도 이렇게 꾸며주고 없어. 나는 바나나 안 넣어줘. 원숭이들 노래를 부를 것 같아. 나는 바나나 안넣어. 이거 잘 어울린다. 가로 귀여워. 투명해서 심지어 좋아. 화이팅 그리 스타일 스티커가 많이 쓰이는 거야. 쓸 데가 많구나 생각보다. 시리얼 쓸 데가 딱히 없네. 쿠키 얘가 만든 쿠키 치르면 잘 어울려. 컴패티 컴패티 좋아. 컴패티 약간 애매한 애들 산 얘기 좋아. 케어베어 아 여기 밑에 아이한테 하트 밑에 아이한테 하트 선물해주자. 이렇게 티가 보면 안 나죠? 컴패티 여기다 하트에 하트 컵케이크 유니콘 같은 유니콘 브라페 같은 느낌. 컵케이크 핑크 난 핑크 베놈이다. 개뜬거 뜬금없이 이상한데 뜬금없이 케어베어 예쁘다. 이런 거 해줄까.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같지가 않나요? 화이팅 빨간색 이렇게 약간 안 어울리는 조합인데? 화이팅 여기다가도 위에다가
점점 뭔가 더 화려해지고 있어. 이제 여러분 스타일이 아닌 분들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법한 스타일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는 나름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제 스타일에는 나름 마음에 드네요. 꾸미는데도 재미가 있어. 이런 게 그냥 사는 게 재미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사는 맛이지. 이렇게 살아야지 사는 걸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돈은 안 팔아요. 여기는 돈 없어요. 돈은 안 팔아요. 여기 뭘 팔아요? 제 양심이요. 여기다가 뭔가 없지만 갑자기 딸기가 나온다고? 근데 이쁘다는 거? 하트. 여기가 약간 허전하니까 여기도 하트. 잘 어울리죠? 눈이 세 개 필요한데 세 개는 아니야. 필요하지. 뜬금없는 파인애플. 세련되고 트렌디하게. PPAP. 뜬금없이 PPAP. 이게 왜 시리얼? 아, 얘가 절대 없어. 절대 없어. 이거 제거하면 위에가 나올 거거든요? 여기다가 여기만 꾸몄어, 너무. 그쵸? 남은 하이퍼스틱 얘한테 쓰지. 시리얼. 잘 어울린다. 밑에를 꾸밀 수가 없대고. 화장해도 안 되겠어. 게임기. 게임기 뜬금없어. 하지만 잘 어울려. 다 써야겠다, 스티커. 수박. 반짝이 로봇. 보내하게 잘했어. 여기만 꾸며주면 재미없잖아. 그쵸? 꾸밀 게 많아서 좋다. 아트박스에 캔디 무조건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같은데요? 돈을 내서 피자 맛있겠죠? 눈치는 싹 도는 눈치미 싹 도는 높이가 와서 이제 비교해주는. 체리 상큼하게 상큼하게 터져보면 대답도 컴패티가 좀 많이 하면 이쁘긴 한데 애매한 거 애매한 것 하트도 좀 해주자. 위치 잘 잡아주자. 작은 하이틴도 좋지만 여기다 꾸며주죠. 이렇게 고래 사랑하는 곰 옆에 보시면 위치 잘 잡아서 돌려가지고 여기다 붙였는데 스티커가 잘 보러 안 돌아가. 단단해가지고 잘 붙어. 너무 잘 붙어. 됐다. 이런 식으로 다듬어줘야 돼. 됐다. 해달라는 거는 이런 데 붙여도 돼요. 잘 안 붙어서 그렇지. 해달라는 스티커는 이런 데 붙여도 돼.
아이씨, 떨어질 뻔 했어. 사이 붙었어. 다행히 붙었다, 붙었어. 시험 붙은 것만이 엄청 좋아하게. 겨우. 맞죠? 얘도 이제 K니까 초. 길게 컴퓨터 길쭉하게. 너무 안 어울린다. 여기다 붙이니까 새 시력을 막고 있어가지고. 여기다 붙이지. 거의 다 써가요. 여기 안에다가도 붙여주죠. 싱그러운지 안에다 붙이기. 근데 귀엽죠? 근데 예쁘죠? 아는 말이죠? 여기 붙인데 왜 또 붙여? 상관없어. 이쁘기만 하는데 위치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안 받아. 근데 어울릴만한 위치하는 건 좋겠는데. 오늘도 스티커가 혼자 쌤이 돼버린 느낌이야. 근데 좋다고 달라붙어도 안 떨어져. 이씨 됐다. 잘 보고 꼭 거꾸로 떨어졌네. 안 떨어졌다. 다행이다. 손바닥에 떨어진 게 작아가지고 손가락 미세한 컨트롤. 됐어. 거꾸로 붙었네. 이씨, 힘들어. 기본적으로 해서. 됐겠지, 이제? 아닌가? 제발, 대로. 너무난 건 이게 아닌데. 어디 갔어? 어? 이 스티커들 왜 여기 붙었냐? 손가락에 잘못 붙었네? 반짝이. 아씨, 스티커 붙이기 짱인데 좀 하는 거. 어디 간지 잘 안 보이고. 작아가지고. 눈앞 아심죠. 너무 왜 갖고 싶어서 바닥에 떨어져. 노랑 반짝이 스티커 어디 갔지? 내 손에는 없는데. 그냥 딴 거부터 붙이자. 그러면 조이기 시작했어. 야구 컴퓨터 뭐라지? 아씨 붙이기 힘들어. 노란색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손가락에 붙어있었네. 여기 옆에 나오고 됐다. 다행히 잘 됐어. 지금 왜 노란색도 아까 어디다 붙일라 했더라. 기억도 안 난다 이제. 여기? 여긴가? 손톱을 살짝 찍어서. 여기? 됐다. 드디어 됐네 씨. 어디다 붙이는지 까먹었어. 대충 붙입시다. 많이 남았어. 요거는 핀셋으로 붙여야겠어. 안 되겠어. 너무 힘들어. 작은 핀셋. 이번에는 이 집게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를 힘들게. 와, 진짜 오지게? 계속 쓰면 안 되는데.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힐로그림 보이시죠? 꼼꼼히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여기는 이제 핀셋 사용. 아까 이거 핀셋 사용 안 한 거 얘는 안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핀셋 사용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반짝반짝이 타이즈 재즈 스타일 스티커까지 붙였고요. 플로우는 진짜 더 붙일까요? 전 10월 28일 장이거든요. 그래서 반짝이로 에 숫자도 써주죠. 에 28일생이니까 색깔 다양해서 좋다. 스티커가 그런데 아 정작 쓰는 건 민트색 팔. 안 쓴 색깔 파랑색 써봐야지. 케어베어도 파랑색인데 여기도 파랑색. 파랑색이네. 1028 하트 없나? 하트 있네. 빨강 하트는 역시 빨강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지. 하여튼
빨강이지. 옆에까지 넘쳤네. 넘기면 좀 그런가. 그저 귀엽지가 날짜. 팔을 좀 가까이 붙이죠. 너무 멀리 붙여. 표정때 진짜 갈까? 약간 그 부위. 아니 아직 따봉도 넘어가서 편집하는데 시간 더 오래 걸려. 1018 하트. 그쵸, 잘 어울리죠? 팔을 옆으로 좀 옮겼어요. 너무 왼쪽, 오른쪽으로 있나? 아니 왼쪽으로 있는 거 여자님이랑 옮겨. 하는데 그냥 무서워서 바꿔 볼게요. 약간 이게 다 같은데, 하트가 아니라 사 같은데요. 1284 같은데요? 많이 1284. 이거 뭐하지? 사사사는 지옥의 속성. 666은 악마 숫자. 777 할까요? 행운의 숫자. 7. 왜 이렇게 있어? 7. 행운의 숫자 하자. 9. 7. 행운의 숫자. 얘는 좀 똑같은 색깔 같은데 아니에요. 다른 색인데 비슷해요. 색깔 보라색으로 해야지. 7. 오, 약간 예쁘다. 위치가 애매하게 잡혀서 좀 더 내려갈게요. 좀 위로 올라와 있어. 잘 잡아주고. 살짝 끝으로 괜찮아. 하트도 좋아. 얘는 숫자 없어. 얘는 딸기 아이디 체리 숫자. 얘는 핏, 위든 체리. 위에는 딸기. 밑에는 하이틴 돼지. 얘는 토끼 돼지. 강아지 고양이 뭐 노란 돼지. 합치면 이렇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잘 꾸며봤어. 쉽게도 날아갔으니까 다시 해주자. 쉽게도 뿍 탁 꽂아주고. 됐어. 가서 쓰레기 치웁시다. 이제 그런 거 다 정리. 컴퓨터 쓰레기 정리 이제 많이 끝나고 보시. 조각이라고 하긴 좀 큰데 인쇄라고 하나 저거를 사실 기억이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는데 살짝 몰라? 아 이거 끌려 시끄러워.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티커 쓰레기 확인해보고 그래. 티커 쓰레기 아니 스티커 이거 머리카락 빼내기 티커제 푸우 자네네 쓰레기, 종이 쓰레기, 스폰지밥, 귀여워. 이렇게, 그 토끼. 어떻게 쓰레기? 막, 하나 더 있는 도시 토끼. 종이 쓰레기는 버리고, 여기 하나 넣어주고, 잘 넣어서, 쉽게는 쓸모가 있어. 여기 있던 거 원래 있던 자리도 원래 여기 있던 건데 여기다 놓는 게 편할 것 같아.
찾는 게 위치 찾기 더 쉬울 것 같아.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울 것 같아. 일단 드디어 완성. 짱 귀엽지요. 아니면 말고 옆에 키워봬요. 눈독이 호불그램 머리 빼꼼 집게 귀에 화려함. 이젠 일부러 여기 입혀서 안 꾸몄어요. 마트박스 좋아해요. 마트박스 캐릭터 계속 캐릭터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힘들었다. 봐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밑에인가 근데? 아니야, 여기 위에인 것 같아. 꿈인데요. 여기가 우리 위였으니까. 일단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었습니다. 안녕. 힘들다.